곰팡이의 슬라이드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곰팡이의 배양. 슬라이드 배양법은 곰팡이 무리의 형태적 동정을 하기에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2. 실험 기구 및 시약. 페트리 디쉬, 슬라이드 글라스, 커버 글라스, 건열기, 배지 자르는 기구, 핀셋, 배양기, 무균대, 현미경, 신문지, U자형 유리봉, 짜팩, 독스, 시액인데요. 요 성분들이 들어간 시액입니다. 사카로스, 스크로스라고 자당이라고 합니다. 리터에 3g 넣고요. 인산 칼륨, 포타슘, 포스페이트, 1리터에 1g 넣고요. 마그네슘, 솔페이트, 황산 마그네슘이고요. 리터에 0.5g 넣고요. 염화칼슘, 포타슘, 크로라이드, 리터에 0.5g 넣고요. 질산 나트륨, 리터에 2g 넣고요. 황산 제1철, 좀 기는데, 요거 황산 제1철도 리터에 0.01g 넣고요. 한천 리터에 15에서 20g을 넣습니다. 그래서 짜팩 독수 시액을 만듭니다. 3. 실험 방법. 1. 짜팩 독수 시액 10ml를 만듭니다. 2. 오토클레이브 멸균기에서 이 시액을 멸균시킨 뒤 평판 배지 한 개를 만듭니다. 3. 페트리디쉬와 U자간과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를 신문지에 싸서 건열기 150도씨에서 160도씨에서 멸균시킵니다. 스패츄라, 배지 자르는 기구와 코르셋 핀셋을 건열기에서 멸균시킵니다. 4. 무균 상태에서 멸균 스패츄라로 블록 0.5에서 1cm의 사각으로 배지를 자른 것을 만들어 슬라이드 글라스에 넣고 이것을 페트리 디쉬에 넣습니다. 4, 5. 네 종류의 곰팡이를 10ml에 잘 현택하여 블록 배지에 묻힙니다. 글리세린과 물을 1대1로 적신 탈지면을 페트리 디쉬에 넣고 배양시킵니다. 6. 자란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검경합니다. 곰팡이의 배양. 곰팡이는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하며 육안으로 보기에는 착색된 가루 모양의 포자를 갖는 깃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분지된 실 모양의 관에 다액의 세포질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균사라고 하고 균사의 집합체를 균사체라고 합니다. 곰팡이는 진균류 중 균사를 형성하고 있는 하고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사상균이라고 부릅니다. 균사체에서 갈라져서 가지가 위로 곧 뻗고 그 끝에 포자를 착생하는 것을 자실체라고 하고 그물과 같이 얽힌 균사체와 자실체 전체를 균총이라고 합니다. 곰팡이에 있어서 균사체는 영양기관이고 자실체는 번식기관입니다. 곰팡이의 균사는 영양분의 섭취와 발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것이 자라는 형태에 따라 기질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자라는 것을 기증균사라고 하고 균사의 기질 표면에 밀착하여 뻗어가는 것을 영양분사라 하며 자실체는 보통 기질의 표면에서 곧게 공기중으로 뻗어 자랍니다. 또한 균사 끝에 번식기관을 형성하지 않고 기질의 표면에서 곧게 공중으로 뻗는 것을 기균사라고 합니다. 균사는 발육함을 함에 따라 분지되며 격벽 또는 격막이라고 하는 칸막이가 생기는 것도 있고 생기지 않는 것도 있는데 원어로 세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격벽의 유무는 진균류의 분류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털곰팡이과에 속하는 곰팡이의 균사에는 격벽이 없고 그 속에 많은 핵을 가진 다핵체적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균과
곰팡이와 불완전균에 속하는 곰팡이는 균사의 격벽이 있고 그 격벽에 작은 구멍이 있어 세포질이 서로 연결됩니다. 곰팡이의 세포 구조. 곰팡이는 세균과 달리 미생물이며 균사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세포 내에는 막이 달린 진핵을 중심으로 골기체, 호소계를 하며 미토콘드리아, 저장물질을 저장하여 세포의 내압을 조절하는 액포, 이러한 막기를 연결시키는 막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벽은 단단하여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키틴 등의 섬유질 섬유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곰팡이의 번식. 진균류의 번식은 주로 포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하는 곰팡이의 경우 포자에 의해 번식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입니다. 포자는 적당한 환경에서만 발화하여 균사가 되고 곧 균사체를 형성합니다. 이 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 자실체이며 곰팡이의 종류에 따라 특징적인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실체는 보통 균사의 선단에서 형성되나 어떤 것은 균사의 분지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포자는 유성생식으로 형성되는 유성포자와 무성생식으로 형성되는 무성포자가 있고 이들의 형태, 형성 방법, 기타 성질 등은 다종 다양하여 진균류, 특히 곰팡이의 분류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곰팡이의 종류, 그림 1. 좀더 일반적인 곰팡이의 세부적인 모습이고요. 그림 2는 좀더 일반적인 곰팡이의 콜로니 특성들입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있고요. 모양이 다양한 형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거에 관련된 거는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로니도 이런 형태, 검은색, 색깔도 다 다양하죠. 흰색, 그리고 중첩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 부정형한 형태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표 1. 일반적인 곰팡이의 콜로니 형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모양이고요. 분생자는 솔 모양으로 배열하고, 청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거 영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2. 아스퍼질레스 유형태고요. 콜로니는 노란색이 감도는 청록색입니다. 그 콜로니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소스코필라 리옵시스. 네, 분홍색이 감도는 갈색의 콜로니를 하고 있고,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 트리코데르마. 해부 현미경적 시야로서는 페니실린과 유사하며 녹색의 분생자를 띱니다. 녹색으로 보이고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5. 글리오라디움. 암녹색의 콜로니이며 페니실린이나 아스퍼질러스보다도 생장이 빠릅니다. 6. 클라도스포리움 호모덴트럼 같은 이름이고요. 콜로니의 표면은 연한 녹색에서 갈색이며 그 배면은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7. 플레스포라. 황갈색 또는 녹색의 콜로니이며 배면은
갈색에서 검은색이다. 잔악 낭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8. 스코플라 리옵시스. 콜로니는 밝은 갈색이며 거친 막을 가진 분쟁자가 관찰됩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네요. 9. 패실로마이세스. 황갈색의 콜로니이며 타원형의 분쟁자입니다. 가지가 잘 뻗어 있네요. 10. 알터나리아. 콜로니 중심부는 검은색이며 주변은 회색입니다. 배면은 검은색을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1. 비폴라리스. 콜로니의 중심은 검은색이며 주변은 엷은 회색입니다. 이렇게 나무 같죠? 12. 플로라리아. 검은색이며 윤기가 있는 가죽 모양의 표면을 가진 콜로니이다. 비후화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인 추락포자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3. 디플로스 포리움. 가죽 색깔이며 보드라운 표면을 가지는 콜로니이다. 배면의 중심은 적색이며 주변은 갈색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 오스포라 지오트리즘. 가죽 색깔의 콜로니이며 균사들은 방막의 장방형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콜로니의 중심부는 짙은 적색이며 주변은 분홍색입니다. 분생자는 낫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네요. 15번 후자리움. 콜로니의 중심은 짙은 적색이며 주변은 분홍색입니다. 분생자는 낫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6. 트라이코티지움. 콜로니의 색은 흰색에서 분홍색까지 관찰됩니다. 이 세포성 분쟁자입니다. 이런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17. 뮤코. 흰색에서 암갈색까지 나타나는 군사체이며 비격막 균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자낭과 포자낭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네요. 18. 리조프스. 흰색에서 암갈색으로 보이며 비경막 균사와 뿌리 모양의 가근과 포자낭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네요. 신탈라스튜디움. 콜로니의 표면은 흰색에서 암갈색으로 보입니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0. 니그로스포라. 콜로니는 흰색에서 갈색으로 보이며 그 표면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죠. 21. 몬투스프라. 콜로니의 중심은 암갈색이며 주변은 옅은 갈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황갈색의 분생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가지 곰팡이 군집에 대한 모양과 콜로니의 형태에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곰팡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슬라이드 배양할 때에 여기 나왔던 형태를 보고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